내 거 핸드폰이 어디 갔지? 내 거 핸드폰이 내 거 핸드폰이 없었어. 전화 온다. 김민기 성대 사회학 아크티크 전화. 아, 핸드폰 찾고 있던 거예요? 네? 아니, 핸드폰 전화 오는데 어디 가길래. 아, 전화 온다 그랬더니 여기 있다. 잠깐만. 저기 앞에 가서 해줘.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보여야 돼요? 언제 쳐요?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다니엘 다니엘. 이지율입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 라이브 못했죠? 저번 주에 하지 않았어요? 한번 했나? 그런 걸로. 자, 라이브를 자주 안 하니까 저희는 많이 어색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운동은 어디 운동? 등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등 운동을 들어갈 거고요. 어색하니까 빨리 들어가도록 하는데, 자, 개인적으로 지금 지율이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바벨로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네, 이게 사람이 원래 편식을 하면 안 되는데 좀 편식을 잘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처음 운동을 아예 바벨 로우로 들어갈게요. 싫으니까 힘이 있을 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 운동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박상민님 안녕하세요. 아, 하나, 둘, 셋, 아까부터 나갔나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슬레이트 칠 때부터. 아, 너무 뛰어왔네요. 네. 정말 초보죠? 네. 자, 그러면 바로 바벨 로우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옆에 바로 이동해서. 자, 바벨로우 할 때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항상 얘기는 드리는 건데, 뭐 목적에 따라서 손잡이 넓이는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율이 같은 경우는 이게 날개뼈 조임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좁은 그립으로 해가지고 등을 날개뼈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참여도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당겨주고 힘있게. 그렇죠. 항상 엉덩이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자, 하체가 지지가 돼줘야지만 내가 상체인 광배근을 직접적으로 근육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리날도님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 이제 다리는 완전히 피는 건 아니고요. 무릎은 살짝 굽혀진 상태로 약간 밴딩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바로 왔나요? 제가 바벨로우를 싫어해서. 네. 자, 조금만 해도 열이 나요. 네. 핑크 달려님, 으뜸 선수나 다른 분들 운동하는 거 보면 상체가 위아래 이던데 다른 사람마다 틀린가요? 개인적으로는 상체는 좀 최대한 고정을 활동하길 권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으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스킬 능력 자체가 조금 이제 고급자 스킬이기 때문에 상체가 좀 업다운이 된 한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으뜸 선수 최근에 운동하는 거 보면은 상체가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저 아무래도 이제 척추 근육근까지 더 참여도를 높여서 등 중부까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상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는 흔들린다기보다는 근육을 더 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세브님 벤트 오브 바벨로 하시네요. 열심히 네, 하시죠.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민영진님 불꽃 같은 여자라고. 아니요, 안개꽃 같은 여자입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안개꽃이요. 아니. 아니야, 난 안개꽃이라고 모르세요? 바벨로 할게요. 자, 처음 들어서 저희는 방송 처음 적용한 거 자,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 내 성대모사인데. 뭔지를 모르겠어. 안개꽃 성대모사예요. 안녕, 나 안개꽃이야. 안개꽃. 그게 어디 나와? 안 나와. 안개꽃 성대모사. 쉽게 말해서 네가 만든 거네? 그렇죠, 안개꽃. 역시 창작의 세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예전에 사실 TV에서 한번 봤는데. 지금 저는 참 예술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할게요. 자, 다시 꼬리뼈 들어주고. 그렇죠. 자, 여기서 꼬리뼈를 들어주는 이유인 거는 햄스트링이랑 대등근이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뼈를 들어서 햄스트링이랑 대등근이 힘을 받쳐주고 있어야지 몸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겟 머슬을 정확하게 써줄 수 있어요. 웃기지 마요. 지금 몇 개 했죠? 10. 하나. 자, 둘. 내 머리 끊었죠. 자, 셋. 호흡 펴주고. 넷. 그렇지.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오케이. 자, 10. 오케이. 바로. 내려놓고 휴식. 두 번째 세트 마무리했고요. 자, 여기서는 직접 지우리가 보도록. 다니엘 쌤 머리 등장. 타초원 아니요, 저 완전 정상인이고요. 안개꽃 성대모사 옆으로 해서 할게요. 안녕, 난 안개꽃이야. 모르세요? 안개꽃 같죠? 안개꽃 성대모사 그것도 나이가 있잖아.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나이요? 나이 서른이에요. 네, 서른 살 감사합니다. 요즘 서른은 옛날 서른 같지 않아요. 좀 전에 손석구 선수님 방송 때 저는 당시도 서른 살인데. 아, 친구네요. 네. 반갑다, 친구야. 서른은 멀쩡한 사람 없나? 왜요? 어, 토끼띠 분들 일어난다 이제. 우리 방송하는 두 분만. 아니요, 토끼. 자, 서른에. 도저히 모르겠네요. 자, 모르는 거는 일단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누굴 따라한 게 아니라 안개꽃을 따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작 성대모사입니다. 이쑤시개 2탄 있으니까 하고 해드릴게요. 이쑤시개 2탄? 2탄 이쑤시개.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요청해서 안개꽃 그 부분만 캡처해서 올려주시죠. 그 나중에 안개꽃처럼 화장하고 와서 다시 해드릴게요. 코스프레? 네. 화장? 안개꽃. 나 오늘 방송 좀 스타트부터 좀 힘이 든 것 같아. 저도 바벨로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자, 더 숙이고 상체, 그치, 꼬리뼈 잡아주고. 네. 자, 이 꼬리뼈를 자 시작할게요. 자, 꼬리뼈가 안 말린 상태에서 골반의 아래쪽으로 말리게 되면은 이 척추 부분 쪽으로 힘이 쏠려요. 그럼 보통 이제 벤트 오브 바벨로우 하시면서 허리 아프다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요추가 이게 안 말려서 제 경험상에 제가 레슨을 했던 뭐 일반 회원님들이라든지 지금 뭐 선수들 친구 한 친구들이라든지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꼬리뼈를 끌어올려서 척추를 밀어주면서 요추 부분을 받치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쳐주고 하고 난 뒤로부터는 확실히 허리 쪽에 부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주고요. 자, 지율이 높아졌다. 다시 숙이고. 그렇지. 몇 개? 8. 자, 9. 자, 10. 네. 박재훈님이 헐 30. 왜요? 홍설님이 너무 귀여우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박상면님. 3탄 몇 번인가요? 3탄도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서. 박상면님,
바벨로 자세요. 가슴 펴고 허리 핀 상태에서 상체를 내린 다음 배꼽 쪽으로 당기나요? 명치 쪽으로 당기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이제 단어 하나 차이인데 저는 이 단어 하나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상체를 숙인다 그러면 거의 결과적으로 허리를 숙이게 되는 확률들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 자체를 숙인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골반 자체를 엎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골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서 있는 골반 자체를 앞으로 숙여준다 생각하면 상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 거기서 요추만 당겨주게 되면은 등 자체는 평평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배꼽 쪽으로 당기나 멍치 쪽으로 당기나 요거는 내 타겟 모습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바벨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배꼽 쪽으로 당기라고 권장을 하는데 손보다는 아무래도 날개뼈를 쓰면서 등 근육을 쓰게끔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죠. 자, 굉장히 자 매냐 굉장히 좋게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자분에서 아니요 이건 여자 남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지유리가 지금 날개뼈를 잘 사용을 하지만은 그거를 좀 끝까지 조임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처음부터 좁게 잡아서 그걸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좁게 잡거든요. 좁게 잡는 거랑 넓게 잡는 거랑 당연히 타겟 멋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맞춰서 가는 거지 여자 운동, 남자 운동 그 개념은 내 목적에 따라서 약간 변동인 거지 이 기본적인 그립에서 차이 나진 않습니다. 자, 로아님 주말에도 열심히 하시고 평일에도 화이팅 넘치시네요. 혹시 제 인스타에 댓글 달아주셨던 분이신가요? 벌써 인스타에 팬이 생겼나요? 팬은 아니시고 잠깐 들리셨던 것 같은데. 얻어 걸려서? 네, 얻어 걸려 타고 오신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 운동. 네 세트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네 세트죠. 네 번째입니다. 네. 자, 싫어하기 때문에 무게를 무조건 치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무게를 치는 순간 싫어하는 동작들이나 좀 어려워하는 동작들을 무게를 치게 하게 되면은 그 동작에 대한 감을 하나도 못 잡습니다. 집중이 저는 좀 되게 안 되는 편이라서 네. 로우가 그리고 집중력이 원래 약해요. 아니 지금. 그렇진 않아요. 아직 이제 그 뭐라 그러죠? HDI 아 무슨 주의산만이 좀 심해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자 골반 꼬리뼈 잡아주고 그렇죠.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어깨 쓰지 말고 자 다섯 더 숙여주고 자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오케이 자 여덟 자 충분히 땡길 수 있는 만큼 힘 써주셔야 돼요. 자 오 쭉 자 열 오케이 잡고 자 하나 빨리보다는 근육을 내가 직접 조였다가 늘린다라는 거 끝까지 집중해서 자 둘 자 셋 넷이에요. 자 여기가 잡혀야 돼요. 잡혀야지 내가 원하는 타겟 모습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잠깐 숙이고 시작. 너무 숙였잖아. 하나 자 둘 네가 올라온 거야. 자 셋 이제 숙이고 자 넷 자 다섯 지금 보면은 팔은 움직이는데 등이 안 움직였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힘이 좀 빠진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 수 있는 능력치를 다 못 들어준 거예요. 이럴 경우는 뭐 개인적인 초보분들 같은 경우 제가 권장하는 거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면서 상체가 계속 올라와요. 이럴 경우는 차라리 완전히 세웠다가 숙여줘서 다시 세팅하고 들어가도 사실 이 정도의 차이점은 운동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드립니다. 운동이 내가 자세도 안 잡히는데 계속 그거 당기겠다고 올라와서 당기고 있다 보면은 승모근의 근육을 많이 쓰게 돼요. 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핑크 달련님 너무나 오늘 감사하게도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네, 박재훈님 감사합니다. 네, 방송만 찍었냐고요? 네, 저보다 뛰어나신 분이 넘칩니다. 저는 아직 한낮 불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장난이 없어서 이거를 찍는 거라도 해서 만약 아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자 으뜬 선생님 인스타 타고 들어가셨다고 아까 노아님이
HDHD. HDHD가 그거예요? ADHD. ADHD. 주의산만. 자. 참치한테 들어있는 건 DHA죠. 네, 옆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마지막 세트 할 때 옆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아. 자, 마지막 세트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빠졌을 때는 자세가 안 나온다는 거겠죠? 그럴 경우는 다시 상체를 세웠다가 다시 자세 세팅을 하고 들어가도 돼요. 네. 네, 주의사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매년님, 언더그립을 하는데 특별히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당길 때 더 힘을 받쳐줄 수 있어요. 로우계열 운동 자체는 기본적으로 당기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두 근육 자체가 우리가 당기는 힘을 더 많이 보탬이 돼주기 때문에 당기는 자세에서는 언더그립이 좀 더 집중력을 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더그립을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자, 몇 개 했나요? 열. 자, 하나. 자, 둘. 그렇지. 더 당기고 셋. 오케이. 자, 넷. 자, 안으로 더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다섯. 그렇지, 안으로 더 여섯. 자, 일곱. 머리뼈 밀리지 않도록. 그렇지. 다시 자세 잡고. 여덟. 날개뼈 모아. 자, 아홉. 안으로. 자, 열. 오케이. 자, 풀고. 자, 스트레치. 항상 끝나고 나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해주면은 다음 세트 진행을 할 때 좀 더 몸 상태 수월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세요. 자, 물 좀 마시고. 네, 박재훈님, 바벨로는 참 어려운 운동인데.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바벨로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렵고 참 뭐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많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하나 더 추천을 하자면은 상체는 절대 45도 이상까지 올라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상부터 이건 평균치에 대한 각도 얘기인데 그 이상치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타겟 모습을 50% 이상 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지우리가 한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체가 거의 많이 엎어져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가끔 90도까지도 숙이면서 하는 거예요. 90도까지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더 익숙해지면 금방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나한테 맞는 각도는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100% 맞다 안 맞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제 바벨로 운동은 끝났고요. 다음 운동으로는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제 케이블로 이용해서 풀다운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요? 네, 풀다운 들어가요. 손 안 겨우나요? 자, 거리 맞나 확인해주고 거리 최대한 가까이 가고 무게는 저번이랑 일단 동일하게 스타트. 조금 더 뒤로 오시고 그렇지, 발판을 닫히고. 자, 이때 요추는 밀어주고 복부는 앞에서 잡아줘서 허리가 안 꺾이고 등 상부 잠깐만 이쪽 보지 마. 자, 이 등 상부가 뒤로 약간 기울어진 느낌. 그래서 가슴을 끌어올려주세요. 위로.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보면서 자, 윗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그러면서 날개뼈를 안으로 모아주셔야 돼요. 자, 날개뼈가 안에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 오케이. 복부 안 나가도록 신경 써주고요. 자, 셋. 자, 네. 팔뚝, 날개뼈를 안으로 최대한 끌어모았어요. 그렇지. 자, 다섯. 팔꿈치는 사이드로 빠지면서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느낌. 자, 여섯. 자, 움직임을 보시면은 날개뼈가 계속 접히는 게 보실 겁니다. 자, 일곱. 자, 복부가 이때 안 나가도록 신경 써주고요.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아직 무게 괜찮지? 네.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가슴은 들어주는 거고. 자, 넷. 앞으로 나가지 말고 들기만 해주고. 오케이. 자, 다섯. 자, 여섯. 오케이, 충분히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날개뼈 더 쓰자. 자, 여덟. 팔꿈치 옆으로 빠져줘. 자, 아홉. 끌어 모아주고, 그렇지. 자, 열. 오케이, 끝까지 늘려서 등을 스트레칭 한번 해주고 들어. 네, 큐티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헬스테이 스튜디오 참 이쁜 것 같죠. 이런 느낌의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센터가 좀 없지 않나. 스타일 자체가 좀 현재 많이 유행하는 인테리어 스타일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좀 깔끔하죠. 네, 깔끔하고 좀 이쁘다는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방송 뭐 그렇죠. 제시카 지금 선수가 지금 식단을 좀 저희 사이트에 올리고 있죠. 지금 다른 친구들이랑은 할 수 있으면은 기회가 된다면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일단은 지율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율이 먼저 갈 것 같고요. 핑크 달려님, 운동 선수는 오늘 하는 대로 따라. 네, 오늘 하는 운동 순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뭐 무게나 뭐 횟수 세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레벨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이어님, 네, 스튜디오 정말 이쁜 것 같네요. 특히 포인트 하늘색들. 네, 헬스티비 포인트 색이 하늘색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포인트가 있어서 이쁜 것 같습니다. 자, 팀 대니얼 방송은 처음 보는데 말씀을 차분하시는 게 참 듣기 좋네요. 자, 매니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큐티님, 벽에 로고도 이쁘죠? 네, 로고 이쁘죠? 숫자님 목소리가 신뢰가 목소리 탄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네요? 네, 요즘 방송 몇 번 했는데 제 목소리에 대한 좀 좋게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얼굴 없는 가수 마냥 자, 라디오만 다음부터 복면광. 네, 복면광처럼 빨리 해. 네, 하려고요. 광배 쪽 운동은 안 하시는 건가요? 네, 박사님이 지금 하는 계열 운동들이 처음에 바벨로우, 지금 랩다 운동이 다 광배 쪽 관련된 운동입니다. 네, 저 이거 OT 받을 때 상체 앞뒤를 조금씩 움직이라던데 그거는 그 움직이는 거랑 고정 부분은 좀 가르친 사람의 이제 목적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얘를 쓸 줄도 모르는데 흔들린다는 건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타겟 머슬 자체를 쓰지도 못하는데 몸이 흔들린다면 더 쓰지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정을 먼저 권장을 하고 그 고정이 충분하게 컨트롤이 될 정도 되면은 움직임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자극을 주게끔 간정을 해주는 거죠. 자, 로아님, 레플당 비구에서 언더그립을 잡고 해도 되겠죠? 근데 언더그립도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되는 거고요. 강동민님, 여자분 몸매 친근해서 좋다고. 아까 봤는데 네. 조만간 안 친근해질 거니까 많이 봐두세요. 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죠? 자, 복부 안 튕겨나갈게. 자, 만약에 여기 허리 부분이 밀렸다는 것 자체는 복부가 앞으로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디스크를 눌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들어줘서 뒤쪽으로 약간 누운 느낌, 얘가 기준을 잡혀서, 그리고 이 우측 부분만 살짝 밀어주면은 자연스럽게 S라인 망곡을 유지하고, 이때 머리 부분 있죠? 자, 지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지금 살짝 받쳐줄 건데 턱을 스스로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을 해주셔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목 부분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쇄골종 라인으로 좀 더 당겨볼게. 그리고 날개뼈를 더 안으로 모아줘. 들지마.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겨줘서 날개뼈 모아주고. 그렇지. 날개뼈 좀 더 힘주고. 자, 몇 개째? 여덟. 열여덟? 여덟. 열여덟. 자, 아홉. 날개뼈 모아주고. 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겨주면서. 자, 열. 그대로 끝까지 끌려가서 충분히 스트레칭까지 같이 해주고. 자,
고양이 안녕하세요. 고양이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모자 빼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얼굴 없는 가수 가며 쓰나요? 복면 트레이너. 복면 트레이너. 괜찮다. 별명 복면 트레이너예요. 그러니까 얼굴 가려야지만 나는 산다는 거야. 네. 그렇죠. 이미 얼굴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자, 지우 선수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새별이. 여자분한테 이런 얘기. 네. 날개 쪽에 좀더 집중하시는 거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날개뼈를 많이 움직여주면서 등 상부분을 많이 써줘야지 광배도 같이 쓰는데 더 포인트 잡을 수 있어요. 지율리 은사님 소개팅. 자, 여기서 리얼리티의 소개팅을 한번. 아, 네. 진짜 웃겨. 저기 계시는데. 저희 뒤에서 지금 물 따르고 계시는데. 하늘이 지만 안 간다. 손석호 선수님이 은성씨 대여전까지 연애 금지령이라던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저도 지율이도 지금 연애하면 정신 못 차려요. 하나는 되지만 돼지고기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는데.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만 아니면 뭐. 닭고기. 닭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닭만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싫어요. 근데 힘들어? 힘들진 않은데 맛이 없어요. 원래 맛 잘 안 따지잖아. 맛 따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이제 맛집 다시 찾아다니고. 네. 닭고기만 아니면 돼요. 저는 헬스장 유산소 기가 너무 허접해서 사이클 하나 샀습니다. 이제 웨이트는 헬스장, 집에서 유산소. 어, 집사님 있는 집 분이신가 봐요. 돈 좀 있으시군요. 부럽네요. 다음에 한번. 이쪽으로 유산소 하러 가는 유산소. 걸로. 자, 사이클도 뭐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저도 저희 친구들이 유산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용 사이클이라도 하나 사라고 권장을 해요. 왜냐면은 그거라도 있어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는 있어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난한 자취생이라고. 자취생인데 집에 사이클을 살 정도면은 곧 사이클이 들어가는 집이야. 심지어 방이 크신가 봐요. 저 대표님 모자 벗어드려야 되는데. 저도 싱글남. 싱글남이라고 자취생이라니까. 일단 한번 하고 자, 자세 잡고 세 번째 세트 언제 가시는지 한번 여쭤봐주세요. 네. 자, 하나. 자, 복부 안면 이따 또 오세요. 나 자, 그대로 셋. 날개뼈 접어주고. 자, 넷. 저희는 지금 타겟머슬이 이제 등 상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그러면서 날개뼈 모아주면서 광배와 같이 참여해도 돼요. 일곱. 그렇지. 자, 여덟. 그렇지. 능형근도 많이 써줘야 되고. 자, 아홉. 그렇지. 날개뼈 조금 더 접자. 자, 열. 그러면서 능형근까지 써주고 광배근이 끌려가지고. 자, 하나. 끌어당기면서 쪼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랩풀다운도 광배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인가? 셋. 셋. 자, 넷. 자, 다섯. 오케이. 자, 여섯. 자, 일곱. 자, 좀 더 날개뼈 모아주고. 자, 여덟. 자. 손 땡기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날개뼈를 모아주는 거. 항상 직접적인 타겟 머슬을 직접 쓰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운동할 때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고양이 집사님, 관장님이 등치 엄청 커셨다고. 난 보이지. 그 운동을 열심히 하신 건지 살이 안 빼서. 네, 이제 계속 유산소 운동 같이 해주시면은 지방 감량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관장님 네.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182에 98kg. 오, 굉장히 몸이 커지시네요. 우와. 자, 우리 안개꽃이 소리가 너무 거칠은. 조금 딴데 쪽에다 할까요? 너무 좀 시끄러우시면 말씀하세요. 마이크 좀 딴 데 찰게요. 자, 하나 더. 무게는 괜찮지? 네, 무게는 괜찮아요. 자, 하나 더 들어가고. 자, 숨소리가 거칠어졌다는 것 자체는 지금 굉장히 자극을 열심히 받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잘 살아? 네, 하체할 때는 숨소리도 장난 아닌데. 하체할 때는
숨을 못 쉬어요, 얘가. 이거는 숨소리 축에도 못 끼죠? 남자가 들려요. 아,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여자 선수로 레슨하고 있는데 남자가 들려요, 갑자기. 자, 잡고 꼭. 하나. 둘. 만약에 옆에서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은 지금은 등받이 있어도 괜찮은데 등받이 없을 경우는 이렇게 그냥 무릎으로 이 날개뼈 하단 부분을 받쳐주세요. 그리고 하는 사람이 기대게끔 턱은 내려주고 모자 짓누르지 마세요. 아, 괜찮은데? 그대로 자 등을 기대 아예 이게 기대놓고 힘을 쓰는 거하고 혼자서 버티면서 힘 쓰는 거가 좀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기대면서 등에 힘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자극은 잘 오는데 이게 단점은 혼자서 할 때는 기댈 게 없으면 또 자극을 못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날개뼈 좀 더 집중하고 꼭 턱 내려놓고 그렇지. 꼭 몇 개? 꼭 다시 꼭 네 자 다섯 오케이 자 여섯 자 일곱 이 움직임 보이실 거예요. 자 여덟 당겨주시기 때문에 승모근은 업되지 않고 그렇죠. 날개뼈를 안쪽으로 그대로 끝까지 끌고 들어오고 그대로 끌려가면서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레플댄을 활용을 하면은 자극을 또 새롭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고 올라갔네. 와우 땅콩팔과 어깨 만들려면은 뭐 해야 돼요? 땅콩팔? 땅콩팔 뭔가 와닿았어요. 좀 써먹어야겠다. 땅콩팔이 뭐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 그게 땅콩 이 까기 전 땅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희정님 땅콩팔 아무래도 어깨 운동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쵸? 이게 뭘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없어요. 그냥 다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측면, 정면, 후면 이 근육들이 다 함께 골고루 발달해야지 그 모양이 나오지 어디 하나만 발달한다고 해서 절대 그 모양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어깨만 한다고 해서 또 그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얘의 받침을 해줄 수 있는 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슴에서 근육이 별로 없거나 또 좀 뭐라 하죠? 단축이 너무 심하게 와 있으면 또 어깨가 앞으로 밀려요. 근데 라운드 숄더 있는 사람들이 어깨가 커지면 이런 느낌이 들어가죠. 그럼 굉장히 또 이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 종류 운동도 다 하셔야 돼요. 어느 하나가만 너무 편식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치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하면 구경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네, 교과서만 열심히 보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그런 위치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소리 멋지다고, 숨소리. 숨소리야? 네.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좀 공감들을 하네요. 웬 기차 소리가. 네. 기차 소리. 검은 소리님. 사무실에서 보는데 운동 욕구 샘솟네요. 그러면 반차 내시고 헬스장 가시는 걸로. 좀 전에 가슴 운동 하세요. 자, 가슴 운동 했으니까 등 운동 하시면? 네, 딱 맞겠네요. 땅콩 근육을 가지실 수 있겠어요. 다른 분 질문인데? 어쨌거나 모두가 원하는 거니까. 자, 박재훈님 거의 수직으로 내리시는구나. 자세 쩝니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저는 좀 당기게끔 하는 편이고요. 왜냐면은 너무 뒤에서 당기게 되면 그냥 자세의 자극도를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수직 상상에서 많이 맞춰서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현지사님 인클라인 덤벨 하면 느낌이 프레스보다 더러운데 그냥 꾸준히 쭉 하면 되겠지요? 덤벨 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스보다는 느낌이 더러우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신경이 뭐 자극이 덜 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육의 민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뭐 제가 많이 가리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적은 무게로 해서 좀 고반복을 시키는 자극도를 잡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좀 짧은 구간 운동을 많이 권장을 또 하기도 하죠. 다음 무게 하나 올려도 될까?
네, 막 쓰시죠. 막 쓰시니까 무게 하나 더 올리고. 마를 거예요. 물을 엎질러서. 여섯이요? 응? 여섯? 복부 앞에서 잡고 일곱, 그치시오. 자, 가슴을 명치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려주고 이 손잡이 자체가 약간 그 쇄골 아래쪽에 있는 이 윗부분 부분에 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냥 회전만 먹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빠져서 안으로 끌고 들어오세요.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안으로 쭉, 그렇지. 좀 더. 그렇지. 쭉. 오케이. 날개뼈 더 쓰고. 그렇지. 자, 결과적으로 날개뼈를 많이 당겨줘야 돼요. 내려올 그립으로. 아래를 당기지 말고 옆으로. 팔꿈치. 그렇지. 쭉. 다시. 쭉. 다시. 이거 6kg인 거예요. 6kg 맞죠? 자. 됐어요? 네, 이제 되죠. 잠시 방송이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지율이는 원한 덤벨 로우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덤벨 컵같이 6kg, 5kg 못 찾겠어요. 5kg는 없어요. 아, 큐트님 네. 랜선이 힘냈어요. 큐트님께서 랜선 보고 힘내라고. 자, 원암 덤벨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벤치에 이제 기대서 운동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쏠리기가 쉽죠, 진행하고. 자, 그래서 이때도 항상 이 다리 사이에 가운데 체중을 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날개뼈와 팔꿈치를 같이 활용해서 좀 더 안쪽으로. 네. 그리고 반대편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게 몸이 트위스트가 많이 된다고 해서 여기가 자극이 더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얘가 잡혀 있어야지 그만큼 얘가 쪼이는 경계선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만큼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벤치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그대로 쭉 접어주기. 땡기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더 접어줘서. 자, 25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요거 하시면서 주의할 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손은 지금 받침을 짚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앞으로 쏠리시면 안 돼요. 체중은 다리 쪽에다 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몇 개? 다섯 개요. 자, 일곱? 여섯. 여섯? 자, 일곱. 자, 끌어오면서 안으로 밀어서 접어주는 거. 여덟. 오케이. 자, 아홉. 그렇죠. 자, 열. 접어주고.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그리고 또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어요. 항상 당겨주세요. 너무 받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튀어나가지 않도록 당겨주셔야 돼요. 저렇게 튀어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깨 쪽에 무리가 많이 오시죠. 자, 스트레칭 해주고. 자, 잠깐 안 나오는 동안에 원하는 덤벨롤은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자, 다음 운동은 데드리프트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밥에. 차서 잡고. 자, 로마니안 내 핸드폰이 없었어. 저 옷 한번 치워보실래요? 없다. 그냥 하죠. 방금까지 내가 썼었던 거 같은데. 하십시오. 자, 자, 힙이 아래로 빠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꼬리뼈를 더 끌어올려줘서 뒤쪽으로. 그리고 항상 광배 쪽은 힘을 긴장을 주고 있어야 돼. 계속 여기는 조이고 있어야 돼. 자, 여기를 이렇게 항상 조이고 있는 상태에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은 저 무게에 의해서 여기는 근육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봐요. 그러면서 그대로 당겨주면서 조이는 효과. 근데 상체만 숙이는 게 아니라 항상 데드리프트는 이 골반 자체가 엎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골반 제자리로 들어오고.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 잡고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몇 개? 여덟. 아홉? 이제 아홉. 자, 이제 무릎은, 그렇죠, 골반은 너무 빠지지 않도록. 자, 하나. 앞으로 좀 더 숙여준다는 느낌. 자, 여기서 너무 고개는 들 필요 없고 편하게 고개는 따라가고. 그렇지. 자, 셋. 네. 자, 넷. 골반 더 숙여주고. 자, 이 골반을 안 쓰게 되면 나중에 데드리프트 하면서 허리 아프다는 분들, 아까 바벨로우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셋. 아니, 셋이래. 다섯. 여섯. 여섯. 골반. 항상 이 골반이 숙여지게끔. 자, 일곱. 일곱. 골반이 쭉 숙여주고. 골반을 세워주면서 계속 광배를 쪼이고 있어요. 자, 아홉. 자, 그대로 잡고. 그대로 꽉 쪼이고 있어요. 자, 열. 알아서 숙이면서 늘어나고 당겨주면서 조여주는 효과. 그래놓고 스트레칭 한번 해주고. 자, 요거는 무게를 2.5kg만 올려서. 집콜로 들어가 볼까요? 방송 언제 끝나나요? 안 돼. 안 돼? 지금 두 가지만 더 진행을 하고 운동 종목은 두 가지만 진행 더 하게 될 겁니다. 자, 기본적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서 약간 좀 더 변형을 시킨 거기 때문에 힙 자체가 너무 뒤로 빠지진 않고 진행을 합니다. 좀 더 앞으로 더 숙여주고. 그렇지. 그래서 날개뼈는 당겨주고. 둘. 골반 더 많이 써야 되고. 셋. 그렇지. 자, 넷. 골반 더 숙여주고.
자, 상체가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골반을 더 숙여준다는 느낌. 그리고 그대로 내가 골반이 숙여지지 않는데 억지로 상체 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그 이상으로 숙여지게 되면은 이 척추가 약한 사람들은 100% 척추를 다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먼저 우선권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숙여졌다가 골반 끌고 들어와서 등 광배는 계속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조임이 오는 거예요. 자, 꼬리뼈. 체중 자체는 이걸 하시다 보면은 하체가 거의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앞으로 쏠린 느낌이 드는데 그거 쏠려야 되는 거예요. 네. 뒤로 빠지면서 해주는 역할하고 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오케이. 자. 골반 써야지 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힘 딸리니까 골반을 더 안 쓰고 버틸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너무 많이 숙일 필요 없고, 그치. 내가 할 수 있는 지점까지만 그 정도. 응. 그 이상은 내려가면은 지금 지우리는 보면 있으면은 골반이 더 이상 역할을 못 해줘요. 그런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다칠 염려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좀 이런 버릇을 잘 들여놓는다면은 나중에 내가 뭐 고급자 스킬로 올라가더라도 다치지 않으면서 무게를 골고루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주 자세는 굉장히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왕민님 다시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반을 앞으로 미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핑크달리님, 골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골반이 뒤로 빠지게 되면은 지금 이 좀 더 저희는 등 운동 루틴에 대해 데드리프트를 넣는 동작이기 때문에 광배 쓰는 것보다는 하체에서 받침이 더 많이 와요. 그러면 광배를 쓰는 역할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광배한테 줄 힘은 하체한테 뺏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골반을 끌어올려서 하체가 안 밀리고 광배적으로 하중이 다 실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꼬리뼈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갖고 골반이 숙였다 엎어진. 그리고 결과적으로 데드리프트랑 운동 동작에서는 골반이 움직임을 많이 있어줘야 됩니다. 봤으면요, 혹시 등 운동이든 하체 운동이든 트랩바를 이용한 운동은 안 하시나요? 뭐 따로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요거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 루틴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다면 발목까지 내려도 상관없죠. 네, 뭐. 유연성이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유연성이 골반 유연성이어야지, 그러니까 햄스트링이라든지 골반 쪽에 유연성이 받침이 된 상태에서야지 상체에다가 유연성이 좋다고 해서 많이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연미님, 지율님 이뻐요. 하트 뿅뿅. 지나가던 제 친구님께서 저를 발견하고. 유연미님 친구? 네, 친구인데 연락 왔더라고요. 그 손석호 대표님 팬이시래요. 근데 방송을 보다가 다음 방송이 너무 저인 거죠. 깜짝 놀라서 지금 연락 왔더라고요. 유현미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멘트가 적극적이었네. 자, 그렇죠. 지금 보면 지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무게를 올리고 나서부터 자세가 좀 빨리 망가지고 있죠. 자, 이럴 경우는 무게를 더 과하게 올리진 않고요. 여기서 충분히 더 자극은 오죠. 네, 자극 오고요. 네, 자극 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네, 핑크달리님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왕민님,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내려가도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안 와요. 그 정도면 유연성은 좋은 거죠, 일단? 지금 보시면 등 운동을 하시려고 내려가시는 건지 아니면 하체 운동을 하시려고 지금 데드를 하시는 건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운동을 하시려고 내려가시기에 허벅지 뒤쪽에 자극을 느끼시려고 하시는 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둘 다 이해됐습니다. 아, 그래요? 응. 저는 이해력이 좋은 남자니까. 자, 내려가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내려간다고 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내려갔는데 광배보다도 뭐 허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온다면 굳이 내려가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네. 거의 수평선까지만, 등이 골반과 함께 수평선까지만 내려가시더라도 자극은 충분히 와요. 근데 거기서는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서 뭐 변형시키는 선수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트레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은 안 다치는 동작을 좀 많이 권장을 하기는 사실은 해요. 네.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되게 가볍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자, 근데 자세가 안 나올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 자세가 인지가 될 때까지. 자, 골반 더 쓰고. 오케이. 자, 몇 개? 7. 자, 8번째. 자, 상체가 먼저 떨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골반이 먼저 더 숙여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죠. 네. 광배는 계속 꽉 잡고 있으셔야 돼요. 내려가더라도 광배는 잡으려고 힘을 주고 있으려고 해주셔야지 골반이 숙여지면서 이 무게에 의해서 광배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대로 상체 세우면서 당기는 역할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 거죠. 오케이. 허리보다는 계속 골반을 써주도록 해주고요. 골반 자체가 많이 숙여지고 요추를 잡고 계세요. 자, 골반 더 숙이고. 그렇지. 오케이. 너무 내려가지 말고. 자, 힘 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말고. 그렇지. 계속 광배에 힘 집중하고. 지금 몸에 힘 들어가시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대로 쭉 광배 당기면서 힘이 계속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대로 와 숙여주고 다시 상체 숙여주고 그대로 광배 계속 광배는 절대 힘을 놓지 말고 가세요. 자, 이거는 가벼운 무게에서만 가능한 스트레칭이에요. 지율이가 힘을 진짜 다 쓴다고 하고 이게 무게를 들면 무거운 무게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광배로만 집중을 하고 이 무게를 들라고 하니까 광배 쪽에 힘이 좀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열심히. 네. 다른 운동 한 거 있어요? 네? 다른 운동. 웨이트 말고. 저 이것저것 많이 해서요. 어제 나한테 자랑한 거 하나 있잖아. 요가도 하고요. 이번에 요가 자격증을 땄어요. 네. 이제 지도자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얼마는 이제 강사로서 활동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게. 저희 헬스티비 요가 이지에 치면 저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요. 네. 자. 저 그것도 해봤는데 옛날에 2PM 애들 했던 거 뭐죠? 마샬아츠? 막 텀블링 하고 하는 거 마샬아츠 같은 거 아니야? 마샬아츠는 아닌 이름이 따로 있는데 다른 거? 다른 아 거지? 나이 먹으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나 단어가 지효 이모님? 아니에요 자 시작 자 하나 골반 조금 더 쓰자 자 둘 골반 써주고 자 셋 앉지 말고 골반 끌어올려 자 넷 계속 신경 써줘 다섯 그렇지 광배는 계속 여기 힘주고 자 되도록이면 이 겨드랑이가 최대한 안 벗어나려고 힘을 줘야지 더욱더 근육을 자극을 주기가 쉬워져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광배에 대한 직접적인 힘을 못 주기 때문에 계속 여기 힘을 주고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극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고개는 굳이 안 들어도 되고요. 좀 더 앞으로 쏟아져. 내 체중 자체가 좀 더 앞으로 쏟아져도 괜찮기 때문에 앞꿈치 쪽에 체중이 실려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거를 컨트롤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그렇지 허리 말린다 자 다시 신경 쓰고 골반 안 잡아주면은 계속 허리가 둥그렇게 말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허리가 다치게 쉽죠 오케이 더 숙여졌다가 올라오면서 조여주고 숙여졌다가
올라오면서 광배는 계속 좋다. 네, 좀 더. 그렇지, 힘 주고 유지하고. 그렇지, 힘은 절대 빼지 마세요, 광배는. 그렇고 잠시 스트레칭하고 요거는 한 세트만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허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율이 같은 경우는 허리가 강아지가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운동이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하이퍼 익스텐션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그러니까 집중 타겟으로 할 수 있게끔. 네. 자, 한 세트만 더 하고 갈 거니까 물 마시고. 여기 자, 표승원님이 우왕 요가 동작 보여주세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아사나다 보여주세요. 자, 어떡하지? 막 이래. 쨍님이 오셨어요. 헬로 에브리야. 아, 헬로 막 이래. 자, 어디? 여기 왔잖아, 여기. 아. 자, 쨍님 반갑습니다. 리스닝이 되는 쨍님. 그 지율님 목소리가 예뻐요. 이호구님 친구야 또? 아니요. 아. 어, 휴근아 막 이래. 어? 방송 중에 반말을? 어, 반갑다 휴근아. 아, 친구라며. 친구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자, 표선언님 목소리가 김하나님이랑 비슷하네요. 김하나님이 누구예요? 어, 저희 김하나님? 방송 BBP 김하나님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로아님 내려갈 때 바가 꼭 다리를 타고 안 내려가도 되는 거죠? 제 되도록이면 몸에 근처에 오셔야 돼요. 몸에서 멀어진다는 건 광배에 힘을 못 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한이 운동을 하실 때 그 못 줄 정도의 힘이면은 지금 그 무게가 네. 광배한테 과분한 거예요. 그거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쟁님 다 오랜만. 폼롤러님 스트랩 냄새 안 나나요? 안 그래도 제가 스트랩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닭가슴살이랑 같이 넣고 다니다 보니까 닭이 쉬어서 얘한테 다 뵌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빨았어요. 빠르니까 냄새가? 안 나죠? 저! 오. 그래서 제 거는 파마가 없어요. 여기 건 파마 막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어서 되게 편한데 제 거는 완전 스트레이트예요. 쨍님, yes, looking good. 대답해줘. Thank you. 자, 다음 운동 들어가요. 네. 쨍님 때문에 저번 라이브 재밌게 했었는데. 완전이요. 쨍님 팬하려고요. 쨍님을 한번 초청하고 싶다. 어, 진짜 초청하고 싶다. 쫓아가고 싶다고? 쨍님은 쨍. 지율아, 급해도 초청. 쫓아가는 건 아니야. 아니, 초청이랑 쨍이랑 섞였어요. 쨍님은 몇 살이세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무게 안 나왔지. 자, 자세 다시 잡고 골반. 자, 하나, 다시. 둘, 자, 골반 써야 돼, 골반. 자, 셋, 그치. 자, 처음부터 아예 생각을 꼬리뼈 끌어올려 줘야지라는 생각을 해줘서 허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넷. 그치. 자, 다섯, 얘는 내 허리 보호를 위해서 꼭 해주시는 거고, 광배는 내가 타겟 머슬이기 때문에 계속 힘을 주셔야 돼요. 이 힘이 풀리니까 내 다리에서 멀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힘을 주고 있으면은, 지금 이 상태 힘 주면은, 손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자, 좀 더. 골반. 쭉 끌어올려줘. 오케이. 자, 꽉 조여주고. 다시 한 번 더. 쭉. 다시. 꽉. 그렇지. 숙여주고. 꽉. 다시 숙여줘. 다시. 꽉. 숙여주고. 다시. 꽉. 그렇지. 다 숙여. 그렇지. 꽉. 더 쪼여야지. 광배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돼. 그렇지. 힘을 주고 끌고 와. 그렇지. 다시 꽉. 다시 끌고 와서 꽉. 오케이. 자, 골반. 다시 꽉. 다시 골반. 다시 꽉. 자, 이게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일부러 억지로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힘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내려놓고
땡큐 스무치. 어. 34살. 34살이면 한국 나이로 34인가? 몇 년생이세요? 생년월일. 유? 아, 우리 물어본 거? 하울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몇 살이시냐고. 허! 26살이세요? 좋으시겠다. 아, 폰놀이는 26살. 예스. 자, 지율이는 30살이고요. 저는 나이가 미정입니다. 저보다 쌤이 35인가? 나이를 만들어 올려? 물 좀 떠올게요. 자, 저희 잭님만 나타나면 저희 채팅방은 자꾸 글로벌 영어가 돼요. 저 영어 고시라기에는 아직 영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들이 자꾸 많네요. 저 힘들어요. 자제심 해주세요. 제가 멀어진다는 게 아니고 지율님이 빠가 다리 안 붙어서 내려가야 됐죠. 아, 네. 그래서 지율이는 약하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었죠. 뭐야? 네. 빠가 몸에서 떨어지길래. 근데 이걸 손으로 당기는 건 아니에요. 광배로 당겨줘야지 손으로 당기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추천사항이고 지율이는 이미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정석적인 자세가 있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가면은 뭐 전환에도 힘들어 갈 수도 있고 아주 집중하는 그 근육들이 성장이 널려 있으면 전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타입이라서 일단은 포커스는 자세는 자세긴 한데 좀 제가 쓰고자 하는 분위기의 근육이 좀 더 나중에 더 잘 여물어질 때까지는 일단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죠?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이해하시죠? 변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지율이는 지금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지율이도 웨이트를 그동안 해오긴 했었지만은 이렇게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어는 담당해?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지율이가 완벽하게 자세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거를 고쳐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좀 도움성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뭐라고 나왔어? 잭님께서 왜 스트랩이 그렇게 무게가 많지 않은데 이거를 사용하시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완근이라고 하는 이쪽 부위, 이 팔 쪽에 되게 당기는 운동을 하면 되게 자극이 많이 가서 되게 이게 다른 인도들보다 좀 두꺼워요. 이거를 좀 방지하고자 좀 가벼운 무게라도 집중이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 스트랩을 웬만하면 차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전완근도 같이 훈련되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미용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착용은 그냥 해도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지율이 같은 경우는 자꾸 손에 힘을 많이 뺏기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악력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무게가 무겁지 않더라도 착용을 하게끔 권장을 하는 거죠. 아, 너무 진지하게 답변했대. 제가 사실은 이 스트랩 제가 모든 걸 좀 되게 귀찮아하는 타입이라서 이것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가 파마가 하나가 안 돼 있죠. 산 지 한 1, 2년 돼 가는데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쪽이 더 커져서 쓰려고요. 네, 쓰세요. 네. 막 쓰시었는데. 쇠 끝났어요. 아니, 한 번 덜어냈어, 내가. 그리고 한 번 더 했고. 아, 그리고 또 한 번 더 한 건가?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 잠깐만. 끝났어요. 하이퍼 남았네요. 높이 맞나 확인해보고. 자, 이제 마지막 운동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퍼 익스텐션. 발바닥은 확실하게 밀착을 시키고 우리가 이제 무릎을 들었을 때 여기 접히는 부분 있죠? 자, 무릎 들었을 때 접히는 부분이랑 이 팩의 끝부분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손 들어주고 그대로 다리는 곧게 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 전체를 그대로 밀어줘야지 허리를 뒤로 꺾으시면 됩니다. 자, 둘 앞으로 충분히 늘리고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꽉 조이고 자, 셋 자, 늘리고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조이고 자, 넷
자, 자, 여섯. 자, 일곱. 그대로 앞으로 오면은 근육이 늘어나죠. 이제 그대로 뒤를 밀면서 수축을 시켜주고. 아홉. 그대로 밀어주고. 무릎은 계속 펴고 계셔야지 무릎을 안 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무한정 뒤로 갑니다. 자, 열인가? 자, 하나, 열 둘이야 벌써? 더 늘려. 자, 내려올 때 수평까지. 쭉 그대로 밀어주고. 자, 넷. 자, 그대로 똑바로 밀어줘야 됩니다. 자, 다섯. 수평까지 내려와. 그대로 밀어주고. 자, 여섯. 그대로 똑바로 밀어주고. 자, 일곱. 쭉 늘리고. 그렇지. 밀어주고. 자, 여덟. 쭉 등 근육은 끝까지 늘려주세요. 끝까지 밀어주고. 자, 아홉. 쭉 밀어주고. 자, 마지막 열. 그대로 끝까지 조임을 주고. 오케이. 근데 이게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높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무릎이랑 힙의 자극과요. 아까 너무 꽉 조여. 어머. 반대구나. 아까 이거였나? 한 칸 더인가? 올라가 봐. 맞나 안 맞나. 한칸 올려야 되겠다. 이게 이건데? 박가연님 아직 방송 중이시네요. 네, 중간에 잠깐 멈췄기 때문에 운동에 이제 마무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팔이 닭다리 형이면 스트랩 안 하고 전완근을 키우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팔이 닭다리 형이면. 방송 중에 화내는 거 보실래요? 네. 진짜 근데 좀 그 남자들이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네. 할게요. 나 의외로 애플립? 누가 그랬어? 박가연님이 아, 의외로 애플립이래가고. 네, 핑크달리님. 이 하이퍼 인스텐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다른 거는 보통은 이 패드 부분이 움직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발판이 움직이는 좀 트리케이스인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은 경사도가 이렇게 지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평까지도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은 발판이 내려가게끔 수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흔히들 이제 외국에서 많이 보는 운동 영상에 보면 나오는 운동 형태들이 많죠. 자, 항상 하이퍼 익스텐션 할 때는 수평까지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근육을 최대한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몸통이 뒤로 빠지면서. 몇 개? 14. 다섯 개? 오케이. 그대로 끝까지 늘려주고. 여섯. 짚고. 자, 일곱. 호흡. 여덟. 고. 자, 아홉. 고. 자, 열. 오케이. 그래서 저는 요 하이퍼 익스텐션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좀 흔히 딴 데랑 없는 스타일로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아, 꼈어. 아직. 헐, 막 이래. 다리가 낀 게 아니야. 알겠어요. 얘를 가지고 얘 잡아야지. 이렇게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수평선에 가깝게 해가지고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자, 이거는 뭐 허리 근육이 약하면 못 써. 물 마시고. 자. 지금 두 번 있지? 두 번만 더 들어가고. 갈게요. 네, 이호구님, 다니엘쌤 설명해 주신 거 완전 잘 이해 잘돼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 참 다행이시고요. 영원히 없이 답하셨네요. 어색해서. 나 이런 칭찬에 좀 약한 스타일이라서. 맞아. 자, 로아님, 이 운동할 때 엉덩이가 진동 모드로 바뀌어요. 뭔지 알죠? 많이 경험해봤지? 네. 자, 진동 모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척추를 숙였다 이라는 동작에서 엉덩이 근육도 참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화해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지은이 형님 기계가 신기하네요. 근데 정말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싶네요. 저도. 네, 핑크 달려님 기구 진짜 신기하네요.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찐이님 높이 조절도 되네요. 네,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높이 조절. 홈쇼핑인 줄. 자, 막 애들이 치고 싶어. 마감 임박. 네요. 참 못하겠어. 자, 자신감을 가져야. 방송에 부담스러워. 자, 다시 늘려주고. 그렇지. 무릎은 항상 곧게 펴주고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그대로 뒤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면은 팔꿈치를 수평 선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수평으로 앞으로 밀어서 근육 늘려주고.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몇 개지? 둘. 자, 13. 쭉 조여주고. 자, 네. 이러면서 지금 등 근육이 이렇게 조여주는 거죠? 그대로 늘려주고. 자, 넷. 다섯. 자, 여섯. 쭉. 일곱. 꽈. 늘려주고. 자, 여덟. 꽈. 늘려주고. 자, 아홉. 꽈. 한 번만 더 하자. 마지막. 꽈. 조여주고. 네, 자꾸 한 개씩 덜 카운트하는. 응? 저거 카운트 한 개씩 덜 한다고.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낚으려고. 숫자를 못 세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숫자 잘 알아요. 1부터 100까지 셀 줄 알아요. 네, 빗속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잭님이 저보고 퍼스널 트레이너냐. 아니요, 피플 트레이너, 가이스 트레이너? 막 이래. 되게 많은 분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면으로 따지면은 뭐 퍼스널 트레이너도 맞는 말이고, 저는 지금 저희 팀 다니라가지고 여자 선수 피트니스 팀을 좀 다 레슨을 해주고 몸을 만들어줘서 이제 선수 팀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지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자, 마지막 세트 드디어 가보자. 아, 근데 진짜 하이판이 너무 아파요. 그만큼 자극이 잘 온다. 네, 척추 근육이 되게 작죠, 크기가. 작은데 당연히 자극이 와서 아픈 건 당연한 거고, 이 고통이 잘못된 고통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허리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참고 하시라고 권장을 해요. 당연한 걸로. 근육 쓰면 근육에 통증이 오잖아. 그럼요. 자, 열심히 해. 네. 자, 하나. 오케이. 자, 둘. 밀어주고. 그렇지. 무릎은 곧게 펴고 있어야지 척추 근육만 골라서. 셋. 그렇지. 내려 쭉. 오케이. 자, 넷. 지금 보면은 허리를 전혀 쓰지 않죠? 꺾으려고 안 하고. 자, 보통은 이 상태에서 올라오면 허리를 말아버리는 곡이 되는데, 지금은 딱 정확하게 척추 근육을 늘려주고 그대로 이 척추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하는 곡이에요. 숙여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당연히 참여돼요. 그래서 당겨주니까 엉덩이 근육이 참여 당연히 돼요. 근데 여기에 집중을 더 해주셔야 돼. 여기 힘이 약하면 당연히 엉덩이도 뺏길 수 있어요. 몇 개? 10개 더 하면 돼요. 늘려주고. 꽈. 자, 늘려주고. 그대로 꽈. 다시 늘리고. 다시 꽈. 더 늘리고. 아, 기복근 힘들어간다. 둘, 셋. 꽈. 너무 턱 들지 말고 그대로 꽈. 다시 늘리고 뒤로 밀어줘서 꽈. 수축. 늘리고 수축. 아이고. 다시 늘리고 수축. 다시 늘리고 그대로 똑바로 수축. 늘려줬으면 당연히 수축. 이야, 끝. 끝. 한 번 더. 일어서.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
헛. 갑자기 또 영어 시간이 됐어. 쌩님이 아하 그랬는데 해피피님이 팀단의 리더라고 대답해 주셨고. 아. 아이 원더. 어디까지? 땡큐. 워크아웃 어떻게 하는지 매일매일 그게 궁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짜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되게 정답이 없죠. 지금 지율의 몸 상태, 컨디션, 부족한 부분 그걸 따라서 계속 약간의 플랜은 계속 바뀌어요. 워크아웃 자체는 일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박사모님, 뺏긴다 보다는 힙 쪽이 약하면 힙이 더 땡기는 건. 근데 제 말이 그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뺏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라고 좀 표현하고 싶다 보니까 뺏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큐티님, 실장님 요즘 바쁘시죠? 제가 뭘 바쁘겠습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할 뿐. 그리고 Do you work out? 잠깐만, 외국분이 두 분이 들어오신 건가? 감사해요. 네, 좋은 트레이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트레이너가 진짜 되겠습니다. 옷을 좀 입겠습니다. 네. 큐티님, 쨍님은 저기 성북구 사신다고 하십니다. 쨍님 영어가 짧네. 제 생각엔 저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짧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일부러 짧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런 배려심. 갑자기 지금 영어 붓기 안 나. 이런 웰컴이래. 네, 지은용님. 네. 지금 오늘 운동은 이제 다 마무리했고요. 네. 짧죠. 네. 처음에 바벨로우부터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케이블을 이용한 내려오그립 웨플다운이 들어갔고 세 번째 원암 덤벨 들어갔었고 덤벨로우. 자, 네 번째로 했을 때 데드리프트 들어갔고.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해가지고 하이퍼 익스텐션 운동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운동 워크아웃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등 운동 잡아줄 때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허리 쪽을 뒤로 빼는 거예요. 처음부터 허리를 쓰게 되면은 허리가 이미 펌핑이 다 되면서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른 동작을 못 해주기 때문에 허리에 관련된 운동을 뒤쪽으로 밀은 거예요. 그리고 앞쪽 운동에서는 이제 좀 더 포커스 잡을 수 있는 등 상부 운동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꿀잼이었더니 저희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구요. 저희가 또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할 말 있어? 놀러오세요. 제 인스타도. 네, 본인 인스타 홍보하고 있습니다. 볼 건 없지만 제 인스타 들어오면 제가 매일매일 했던 워크아웃 일지를 거의 작성을 해놔요. 해피핀네 한국인인데. 아. 영어로 대답을 다 해주신 거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여성 운동, 여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성 운동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인 웨이트는 어느 누구한테도 다 대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상대에 따라서 변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탄 안개꽃, 2탄 이쑤시개. 다음 시간에는 이쑤시개. 본방사수. 네,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요. 3탄은 만들어야겠다. 3탄 면봉이라고 그랬어 아까. 어떤 거? 떠올랐으니까요. 네. 기대해주세요. 네. 개인기 매 라이브 시마다 개인기 하나씩 방출합니다. 다음 번 걸 던져주시면 연구해올게요. 저 3탄은 면봉 기대해주시고요. 자, 인사.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라고. 수고하셨어요. 뭐 이래.